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베르디 오페라 팔스타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오페라 팔스타프는 베르디의 마지막 희극 오페라입니다. 평생 비극에만 익숙했던 베르디는 1887년에 마지막 비극 오텔로를 발표한 뒤 앞으로는 재미로만 작곡하겠다는 말을 편지 쓸 때마다 지인들에게 강조했습니다. 극장의 요구나 관객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고 마음 내키는 음악만 만들겠다는 뜻이었지요. 베르디는 팔스타프를 작곡하면서 이 작품을 그저 자신만의 새로운 형식 실험으로 간주했고 성악가들이 무대 리허설을 다 마친 뒤라 할지라도 작품 공연을 처리할 권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처음부터 못 박아두었습니다. 이런 자유로운 여건이 베르디에게 드디어 편안한 마음으로 희극 오페라를 작곡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르디는 결코 희극 오페라를 쓸 수 없을 것이라는 로시니의 장담을 마침내 8살에 뒤엎었으며 베르디는 소원 성취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팔스타프를 쓰는 동안 정말 기쁘고 행복했다. 수공업자가 위렌에게 내줄 작품이 아니라 자기 집에 두고 즐길 애장품을 작곡하는 심정이었다. 1893년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 무대에 팔스타프를 올린 뒤 베르디가 한 말입니다. 작곡가로서 나는 평생 완벽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작품이 완성될 때마다 아쉬움이 남았다. 그래서 내게는 분명 한 번 더 도전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남아있다. 오페라 작곡을 시작한 이래 50년이 넘도록 비련의 여주인공들에게 고통과 눈물의 세월을 보내게 한 베르디는 여든이 다 되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도전 팔스타프 1893에서 여주인공들은 드디어 유쾌한 반격을 시도합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아는 남자 주인공을 얼간이로 만들고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젊은 남녀를 결혼으로 맺어주지요. 팔스타프는 상식을 벗어난 우스꽝스러운 주인공을 보라고 비웃는 전형적인 희극에다 결혼으로 끝나는 해피엔딩입니다. 전혀 베르디답지 않은 작품이지만 베르디 노년의 새로운 통찰이 깃든 오페라랍니다. 감사합니다.